다음 단락은 이제 현 정부의 국정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순서를 한번 마련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나눠서 질문을 이어가겠는데요. 저는 한국당이 왜 독재 후예입니까? 저는 지난번에 대통령께서 독재 후예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이거는 야당을 야당으로 인정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군부 독재 시절에 활동하던 분들 지금 한국당에 남아있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거든요. 저희가 한국당을 선택하고 여기 와 있는 것 정치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은 저는 대한민국 기적의 후예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뭐냐, 한국당은 어쨌든 산업화와 민주화를 저는 이룬 정통성이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당은 결국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모두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독재를 이야기하면 어불성설이다. 저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파 독재. 저는 이 좌파이고 독재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연히 어느 언론사의 컬럼을 읽어보니까 작년 이코노미스트지의 신독재 그 4단계를 이렇게 인용하면서 썼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주 공감이 됐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이코노미스트지의 신독재는 약간 좀 다른 의미도 포함하고 있지만 어쨌든 위기의 정권을 잡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끝없이 적들을 쫓아다니다가 세 번째는 사법과 언론을 장악하고 네 번째 선거법을 개정해서 정권의 장기 집권을 꾀한다는 것이 신독재의 4단계였습니다. 저는 이 정권이 그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정말 탄핵, 촛불 이런 어떤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정당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오만감으로 전 출발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2년 동안 늘 한 것이 적폐 청산입니다. 끝없이 적을 찾아다녔습니다. 세 번째,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저는 언론 장악, 사법부 장악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아니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지금 언론 보도에 대해서 보고 싶지 않다는 말씀들 하십니다. 이건 우파 국민들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연히 만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동네 이렇게 나오다. 아니 우리는 지금 궁금한 것이 지금 북한 에서 내려온 목선이 도대체 어떻게 왔는지 이게 궁금한데 갑자기 뭐 뉴스에 그거는 나오나 마나 해요. 뉴스에서 사라졌어요. 국민들은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방송에 맨날 나오는 것은 지금 요새는 고유정이죠. 계속 고유정입니다. 지금 며칠 지났는지 모릅니다. 나쁜 사람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국민들한테 관심 있는 것일까요? 그전에는 버닝썬입니다. 국민의 관심을 어디론가 돌리고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은 완전히 장악됐습니다. 사법부는 어떻습니까? 헌법재판소는 어떻습니까? 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그렇게 논란이 있는 사람을 끝까지 밀어붙였을까요? 헌법재판소는 6명만 되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미 3분의 2를 장악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강행했습니다. 어찌 신독재라는 이야기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좌파 맞습니다. 왜 좌파라고 하느냐? 결국 포퓰리즘 정책에 일관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엊그저께 평가를 내렸습니다. 아, 윤석열 검사장님 정의감이 아주 뛰어난 그런 검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동안 대표된 것은 결국은 정치보복의 최전선에서 적폐청산의 최전선을 담당해 주신 분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결국 이 정부가 그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검찰총장으로 내정했다는 것 자체는 결국 이 정부의 적폐청산의 정책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그런 의지 표명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문을 통해서 많이 따지고 검증하겠다고 하셨는데 어제 말씀 들어보면 청문회 참여는 유보적이라고 아직 표현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국회 정상화와 관련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제 그 안에 국회 정상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되면 참여해서 따져보겠다는 말씀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손혜원 국정조사를 또 국회 정상화의 조건으로 붙일까 봐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죠. 저는 민주당이 무슨 합의 과정을 생중계하듯이 하는 거 보고 정말 실망했습니다. 문구 하나를 뭐 합의 원칙이라고 본인들이 이제 제시하는 거죠. 저한테 제시하기도 전에 저 언론에 먼저 이야기합니다. 저한테 만나자고 전화하기도 전에 언론에다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들 만날 거라고 합니다. 저는 뭐 조건을 계속 붙인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민주당이 저는 이 드루킹 특검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제가 원내대표 되자마자 이러더라고요. 특검이나 뭐 이런 건 절대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작년 12월부터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의혹이 터져 나왔습니까? 김태우 사건, 손혜원 사건, 신재민 사건, 이로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청문회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꽁꽁 틀어막고 있었는데 결국은 검찰에서 매우 불완전하지만 어쨌든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고발한 내용 중에서 상당 부분은 아직도 수사 중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수사도 더 확실하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민주당이 언제까지 도망가는 것이 그들이 도망갈 수 있는지 한번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뭐 국회 정상화 뭐 이런 거 하고 조건으로 걸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탈당시켜놓고 또 언론은 늘 손혜원 의원은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라고 꼭 친절하게 보도하더군요. 전 민주당 의원인 손혜원 의원, 김정숙 여사의 절친인 손혜원 의원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언제까지 자유로울 수 있는지 저는 국정조사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